왼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활활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양석환도 두 경기 연속 대포를 쏘아올립니다. 네 시즌 연속 20홈런을 달성합니다. 자, 먼저 양석환 선수의 네 시즌 연속 20홈런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장신에서 이렇게 두산과의 또 인연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산 와서 이렇게 좋은 기록을 달성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것 같고 또 홈 팬분들 앞에서 달성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올스타전에 또 준비하는 특별히 좀 있나요? 출전을 하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비가 오는 와중에 마지막까지 또 함께해 주신 팬분들께 전반기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기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 선수들도 힘 많이 받았고 그 힘으로 좋은 전반기 보냈던 것 같고 잘 쉬고 더 좋은 후반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장이어서 역할이 또 큰데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양석환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걸리고 정말. 아니 오늘 우천 영상에도 나오던데 우리가 또 이렇게 우산을 같이 쓸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시합 중에 그게 나와서. 잠시만요. 우천 영상이 시합 중에 나와가지고 네. 살짝 마인드 컨트롤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면서 영상을 봤어요. 네. 오늘 일단 7승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반기 7승을 달성한 박빙 선수예요. 너무 좋아. 오늘 뭐 1회 때는 공 7개로 세 타자를 잡아내는 멋진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6이닝까지 잘 던져줬는데 투구 소감은 어때요? 일단 오늘도 이제 상대가 윌커슨 선수였는데 네, 정말 좋은 투수라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타자 형들이 끝까지 집중을 해서 점수를 내줬던 게 저도 이제 책임감도 더 생기고 네, 결과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전반기를 박빈 선수가 7번이나 같이 이기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 타구장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또 한숨이 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상대팀이 또 진 팀이 있어가지고 네. 한숨이 올라가서 팬분들과 후반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올스타 브레이크 잘 쉬고 우리 후반기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도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네, 저희가 힘 더 내서 네, 1위까지 꼭 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끝으로 우산 썼으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빈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